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그 종합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앞서 다섯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SDG 달성과 연계된 해외 봉사의 중요성 그리고 기여 방안에서 국제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외교부 이기호 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 그리고 4대 이니셔티브 그리고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방안과 연계한 해외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코이카의 박종민 팀장은 전 세계 해외 봉사단 실행 기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들의 전략 그리고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해외 봉사 사업의 중요한 그 시사점 내지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행 기관인 나이파의 안재혁 팀장님께서는 나이파 사업 현황 소개와 향후 SDG 달성에 있어서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또 양수경 국제 개발 협력 민간협의회 봉사사업팀 부장님께서는 NGO 봉사단 사업 소개와 현황 그리고 민간의 SD 달성 실천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종합토론에서는 먼저 저를 포함한 다섯 분에 대한 그 기존의 발표 내용에 대한 코멘트와 토론을 해주시겠고요. 먼저 주성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1차 포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차니까 2차가 곧 있겠죠? 저는 1차로 그치지 않고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차례 있다든지 이렇게 좀 정례화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발제가 다섯 분이 했는데요. 저는 주로 국가의 정책과 전략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이 WFK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통적인 코이카 봉사단 벌써 25년이 됐죠. 저도 코이카 봉사단 시작과 함께 굉장히 저도 올드한 사람입니다. 그때 해화동 시절에 코이카가 해화동이 있을 시절부터 그때 코이카 봉사단에 좀 관여를 했고 또 다녀오신 분들이 코바를 조직해가지고 활동하실 때 제가 코바의 초기에 초창기에 자문교수로 한 몇 년 일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인연도 있고 94-95년도에는 제가 대학에서 최초로 대학사회봉사단 한양대학교에서 만들고 제가 센터장을 하면서 그때 르완다에 저희 한양대 의료진을 파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해외 봉사와 관심을 갖고 또 재작년에는 이 코이카 WFK의 해외 봉사단의 효과성 증진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우리 코이카 해외 봉사뿐만 아니라 피스코라든지 VSO라든지 일본의 지카라든지 등과 같은 여러 봉사단원의 그 전략과 정책을 좀 들여다보면서 또 UNB도 보면서 지금 오늘 주제인 SDG에 초점을 맞춘다면 역시 앞서 얘기가 나왔던 개발 효과성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봉사가 개발 효과성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파견하는 국가들이 빈곤 국가 쪽으로 우선적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지역도 빈곤 지역에 좀 가서 좀 도전적인 봉사활동이 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과 관리 문제 때문에 아직 그러지 못한 상태여서 SDG 쪽의 핵심이 되는 빈곤 퇴치 감소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저희가 주로 봉사활동하는 곳이 공공기관 쪽이 너무 많습니다. 그곳에 수원국에 NGO라든지 여러 조그마한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같이 협력해서 그들이 나중에 우리 봉사단이 다 떠나도 역량을 가지고 그들이 대신할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행정 쪽에 너무 우리가 또 봉사 영역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는 이런 정도의 그런 서비스 주도의 봉사 영역에서 기관과 그곳의 교사를 양성하는 역량을 갖게 하는 형태로 조금 전략을 좀 초점을 맞췄으면 어떻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봉사 영역에 있어서도
앞서 그 NGO 봉사단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코이카 봉사단 전체도 교육하고 행정 쪽이 또 IT 쪽이 좀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이 개발 효과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영역이 저는 경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먹고 사는 문제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제가 코이카에서 하는 연구 영역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적 경제 영역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일자리라든지 소득을 증대한다든지 이런 쪽이 되면 좋겠다. 사실 그런 쪽은 저희 코이카 봉사단의 영역에 그 또 봉사단원의 직종에 잘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쪽 영역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겠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그 외교부의 과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코이카의 프로젝트가 있고 코이카의 봉사단원의 이 둘의 매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스코나 이런 데는 USAID 등과 같은 국가기관의 프로젝트와 봉사단원의 매치를 어느 정도 하고 거기서 수요를 파악해서 봉사단원에 모집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인데 우리의 경우는 조금 그런 프로젝트와의 연계성이 좀 뒤떨어져서 그쪽으로 좀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앞서 UMV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UMV에는 다음 10년의 계획이다 해서 올해부터 10년 기간 동안에 UMV가 국제적으로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전략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그 가운데는 National Volunteering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National이 뭐냐? 우리가 코이카의 봉사단원이 수원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때 그 국가의 자원봉사들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그들도 함께 개발협력의 오너십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도 역량을 키워서 코이카 봉사단이 떠나도 자국에서 봉사단원을 조직해서 그들이 자국의 개발의 문제를 자조적으로 해결하는 우리 좀 새마을운동 열심히 해외에 좀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자조입니다. 자조. 그래서 그들이 자조하는 그런 내셔널 볼런티어링 같은 것을 좀 저희가 좀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제가 그 3주 전에 베트남에 빈을 다녀왔는데 거기 한배 기술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 저희의 그 NGO 봉사단도 있고 코이카 봉사단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 봉사단도 와 있고 19세 된 드림 봉사단 학생들 4명이 있고 그래요. 그들하고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대학의 대학생들이 그 같이 봉사활동을 참여하자니까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현지에도 대학생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자원봉사를 같이 하자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체제를 갖춰서 예를 들어서 하노이 코이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뭐 호치민 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곳에 자원봉사 전문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그들도 저희 코이카 봉사단과 더불어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개발 효과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성규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주성규 교수님이 코멘트 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기존 발표하신 분 혹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먼저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포럼을 앞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월드 프렌즈에서 매년 4,500명 정도 이상의 단원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을 지원하고 또 뭐 실행에 옮기고 이런 데 상당히 초점을 맞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논의되고 있는 어떤 SDG 관련된 논의 그 어떤 주제랄까 어떤 방향이라든가 키워드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사실 그런 부분에 좀 소홀히 한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사회 기대 수준에 맞도록 우리 월드프렌즈 코리아도 좀 그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가지고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리딩할 수 있는 포텐셜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WFK 첫째 포럼을 개최하게 됐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 개최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개발 효과성 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외교부의 우리 저 이규호 과장님께서 코멘트 해주시죠.
뭐 지금 교수님께서 저의 생각과 딱 맞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수님도 여전히 이제 수원구의 역량 강화 쪽에 이제 저희가 치우쳐야 된다는 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의 그 저희 나라의 이제 그 원조 정부가 원조를 하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할까 많은 시민들의 시각이 많은 부분에서 좀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게 무상원조가 그냥 퍼죽이다. 이게 퍼죽이고 우리 기업의 진출, 뭐 우리 국익에 맞네. 직접 연결되는 그런 거에 기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편에서는 또 그건 아니다. 그거는 그거 아니고 우리의 국격에 걸맞게 그 수원국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기업의 중상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원조를 활용해서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뭐그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원조에는 특수성이 있어. 원조라는 거는 참 이게 재밌는 이슈가 그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활동 중에서 규범이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규범이 있는 곳은 주로 통상 관련돼서 규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법상에서 국제법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규범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원조입니다. 원조에는 여러 가지 규범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규범을 따라야 되는 저희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기 책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익에 너무 연결돼서 원조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가 있고, 많은 국가들에게서 원조에 의한 시장 교란 효과가 없도록 원조를 한다라는 걸 당연히 원조 정책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게 너무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원조를 하게 되면 원래 목적인 수원국의 발전은 도외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 나라의 뭐 국익은 완전히 무시하고 정말 인류 공영 그러니까 체러티에 해당하는 것만 추구는 할수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 국익에 부합하는 원조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국익을 너무 좁게 해석해서 그저 단순한 경제적이 기업의 진출 이런 거보다는 국익이라는 게 다양하게 정의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 저희가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면 그게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미지가 좋아지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에 환경 조성도 기여되고 이런 식의 인식이 됐을 때 교수님이 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원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훨씬 탄력을 받아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계신 분들이 좀더 개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연구하시고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하셔서 개발 협력이란 무엇일까라고 공부하셔서 어떤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면 좀더 많은 도움, 정부가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몇 가지 이제 코멘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월드 프렌즈 코리아 주로 사업에 제가 이제 뭐 집행과 이런 계획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이제 봉사단의 그 분야를 이제 교육 취중도 좋지만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다른 부분에 확장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2년 이 봉사단이 이제 기본적인 봉사활동이고요. 사실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IT라든가 한국어라든가 이런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제 갈수록 이상하게 자원자들이 좀 지원자들이 좀 줄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해외 봉사활동의 분야가 주로 기술 전수기 때문에 어떤 이공계라든가 어떤 뭐 자연계 이런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목공이라든가 기계, 전자, IT. 근데 사실 점점 지원자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2년이라는 그 기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또 의견들도 많고 해서 앞서 발표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문봉사단이라는 그 별도의 그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봉사단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또 기간도 1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해외 나가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새로 신설했는데요. 예를 들면 국제개발 직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꼭뭐 이공계열만 아니더라도 인문사회계열을 졸업한 사람이라도 국제개발 분야에 진출해서 개도국에 뭐 항상 이런 그 개발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연구소에서 필요한
연구 지원 활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국제 NGO들이 또 많습니다. 아시아 재단 뭐 지부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견하기도 하고, 또한 공공기관이라든가 행정부처에도 파견해가지고 어떤 가버넌스라든가 이런 인문사회계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필요를 느껴서 더 이렇게 좀 저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코이카 프로젝트와 이제 봉사단과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도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학교라든가 병원, 직업훈련을 건립을 했을 때 거의 다 그런 사업장에는 저희 봉사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관리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도 봉사단을 연계를 해서 많이 좀 보내고 있다는 걸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셔널 볼런티어링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아직도 이 북과 남의 개념에 따라 가지고 주로 선진국에서 계속해 보내는 이런 그 노스 사우스 볼런티어링만 하고 있는데요. 아, 앞서 우리 박종민 팀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UNV 같은 경우는 사우스 사우스 볼런티어링이 많습니다. 그 봉사자를 선택을 할 때 남에 있는 개도국에 있는 봉사자들도 선택을 하고요. 또 디아스포라 봉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선진국에 살고 있지만 자기가 출신지가 개도국이면 개도국 가서 또 돌아가서 봉사활동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좀 연구가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 사우스 사우스 볼런티어링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윤정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 협력단장님의 토론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윤정원입니다. 저희는 그 WFK 프로그램 중에 IT 봉사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50명의 시니어 학생들을 해외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발표해 주신 분, 또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 그 봉사단 사업에 관한 또 봉사단의 그 SDG와 연계 문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첨언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 예전에 그 IT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구호 물품하고 봉사단들이 그 IT 지진 현장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구호 물품하고 그 봉사단들이 지진 현장에 직접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전혀 그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로가 매몰되고 통신선이 끊기고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 NGO나 정부 기관에서 각자 앞다투어 이 저 봉사자들하고 구호물품을 보냈지만은 실효성이 별로 없었던 거죠. 우리 이제 현지에서 그 이 모바일폰을 이용하고 몇 가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 도로가 뚫려 있고 또 어느 쪽으로 차량을 이송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이 있는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일부 봉사 효과, 구호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지금 봉사단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겨났는데 NGO도 생기고 기업도 생기고 국가도 생겼는데 지금은 크리티컬 매스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또 관련 프로그램을 벤치마크해서 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하고 너무나 많은 봉사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 아시죠? 글로벌 기업인데 제너럴 일렉트릭 발란티어 파운데이션만 해도 매년 5,5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삼성그룹만 해도 매년 17만 명이 38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업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 봉사 프로그램 전체를 어떤 그 연계하고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는 것은 더더욱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UN에서 SDG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를 모아서 합시다라고 UN에서 주창은 하지만
그런 부분을 미묘하게 조율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가장 많은 그 봉사단의 어떤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사실 코이카거든요. 그래서 각 봉사 프로그램이나 해외하고 협력할 때 이런 봉사 단원이나 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데이터를 좀 빅데이터화해서 그걸 좀 분석하는 그런 쪽의 어떤 사업을 좀 추진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은 파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는 수요와 분석과 이피션시에 초점이 맞춰지는 봉사의 한 부분도 충분히 사업화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어떤 그 신규 사업 등을 좀 발굴을 하셔서 단순한 서베이나 통계 위주의 봉사단 분석보다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그 봉사 프로그램의 어떤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SDG나 청년 창업 네트워크 연계 해외 진출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봉사를 하고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봉사 기본에 기본적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요구사항이 우리 봉사 프로그램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 수행하는 저희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봉사는 봉사이지요. 봉사 이외의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본적인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짧게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정원 단장님. 윤 단장님 혹시 코멘트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저기 우리 저 박종민 팀장이 아까 빅데이터 그 통계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주시죠. 그 윤정원 단장님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10월에 도쿄에서 이제 IBC 이베코 회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사전 미팅을 했었는데 전문가들 사전 미팅을 했는데 각국의 봉사단 파견 기관들의 이제 전문가들 담당자들 저희도 이제 본부장님 저도 참석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젠다가 이제 성과 관리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MDG에서 봉사단이 기여하는 부분이 가시적이고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SDG에서는 좀 더 이제 가시적인 우리 기여 봉사단의 기여를 나타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하면서 성과 관리 얘기를 했을 때 모두 다 지금 윤정원 단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거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내셔널 봉사단도 있고 민간 봉사단도 있고 다 봉사단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하느냐, 그걸 어떻게 다 통계를 데이터를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UMB가 지금 핸들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빅데이터 방법이고요. 저희랑 뭐 워크숍 서울 워크숍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연락을 하면서 지금 저희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 방법은 금년에 그 봉사단의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DB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사단 처음 지원할 때 지원서부터요. 활동 보고서를 지금 다 페이퍼로 이메일로 받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기본적으로 시스템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봉사단이 근무하는 지역이 굉장히 험지고 지방이고 막 그래서 개도국에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건강검진이나 뭐 회의할 때 와서 기존에 모았던 데이터를 시스템에 다 입력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활동했던 내용들, 거기 물가 수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다 축적이 되고 코이카 본부에서 이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코이카 봉사단원이 SDG에 혹은 우리 목표에 기여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아마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니아나 나이파의 저희 시행기관들이고 이제 프렌드 그 기관들인데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토론자분들 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큰 개발 NGO죠. 우리 지구촌 나눔 운동의 조현주 사무총장님의 토론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구촌 나눔 운동 조현주 사무총장입니다. 그
크지는 않고요. 이름이 그럴듯합니다. 예. 이런 토론 자리에 포럼에 시민사회를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아마 그 단체를 쭉 보시다가 가장 그럴듯해서 지구전단운동을 이제 부르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속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주최 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마지막 하는 거니까요.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제가 SDG 달성을 위해서 해외 봉사단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발표 내용을 보면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조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SDG 달성을 위한 그야말로 본 분야적인 이행 수단인 것이 이제 맞다라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원론적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WFK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저희들이 제언하고자 하는 것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SDG는 어떤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개발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람의 변화나 사람 간의 어떤 교류나 또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차원의 활동들이 이제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걸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이제 봉사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 정신에 근거한 활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박종민 팀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WFK 봉사단 이 사업은 SDG를 달성하는 데 매우 가치적으로도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ODA 가운데 뭐 여러 차례 그 인사 말씀에서도 거론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민간 차원의 교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ODA 예산이나 뭐 규모로는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한국 그 어떤 민간이 갖고 있는 문화적이고 지역 사회, 개도국 사회의 친밀함의 어떤 그런 그 밀착적인 그런 부분이 서구 공유국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언급을 몇 분이 하셨는데 저는 그 국익과 결부된 ODA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봉사단만큼은 순수한 ODA로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익을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국익과 상관없이 국익을 오히려 포기하는 ODA로서의 해외봉사단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순수하게 개도국 주민들과 좀 함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러한 활동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임팩트가 우리 국익을 찾는 이제 국익을 선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격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의 목표나 목적이 국익을 내세우고 진행하는 것과 그것과 별개로 순수하게 지구촌의 어떤 발전과 현지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활동을 목표로 내세우는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WK의 봉사단 비용이 한 12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ODA 예산이 2조 뭐 한 4천억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한 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0분의 1 많으면 그 정도는 좀 더 순수한 차원에서의 이제 그 ODA 사업으로서 해외 봉사단을 좀 위치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 WK 사업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미지를 잘 통합시키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봉사단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그걸 해내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각 사업단 여기 이제 거론돼 있는 각 그 코이카 NGO 또 나이파 IT 여러 사업 형태를 보면 아마도 그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다소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이카 일반 봉사단 안에도 이제 IT 분야가 있고요. 또 이제 따로 어떤 IT 분야가 있고 시니어 봉사단이 있고 또 나이파에서 파견하는 이제 그런 은퇴 봉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각 이제 분야별로 그렇게 파견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각각의 이제 정체성이나 고유성, 사업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서 이렇게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용 절감이나 이제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관리 부분인데요. 그 요즘에 이제 선거 관리가 너무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봉사도 과연 성과를 관리해야 하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마더 테레사가 살았으면 성과 관리를 받았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냥 삶, 그러니까 봉사 활동이라는 그 자체로 감동이 전달될 수 있는 봉사단 사업인 것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WFK의 이 봉사단 사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선거 관리라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인정은 돼요. 근데 그 선거 관리 체계가 매우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작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선거 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현장 활동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현지의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너무 어려운 로그 프레임이라든지 로직을 도입을 하면 당사자들과는 별개의 정말 우리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이해하기 쉽고 또 친숙하고 그 이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표현 가능한 그러한 그 평가 지표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숙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합 관리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민간 이제 NGO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기재발제용 자료를 보면서 그러니까 코이카 봉사단의 예산하고요, 이제 NGO 봉사단의 예산의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단순한 액수상의 차이가 아니라 1인당 파견 비용이 NGO 봉사단보다 코이카 봉사단이 두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코이카 봉사단 이제 평가하는 자료를 좀 봤는데 그 만족도라든지 평가 내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NGO 차원의 봉사단 활동하고 코이카의 봉사단 활동의 그런 결과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NGO 활동을 수행한 봉사단원들의 그 결과가 좋은 것들을 제가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다른 봉사단 프로그램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격차들을 이제 줄여가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한 통합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NGO 봉사단의 성과가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취약계층이나 현지 주민들과 밀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NGO 봉사단 파견을 좀 더 늘려라, 늘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NGO 봉사단의 어떤 그런 활동 조건들을 좀 더 공평하게, 좀 더 그 불평등하지 않게 맞추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 사무총장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봉사단 사업은 좀 다른 사업과 달리 좀 순수성을 유지하는 편이 낫겠다. 국익을 뭐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봉사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저 외교부의 외교과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쉽게 말씀드리면 교수님이 얘기한 거고 저거 얘기한 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저희 그러니까 외교부가 추구하는 국익이라는 거는 되게 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뭐 경제만한 부처도 아니고 문화만한 부처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대외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가 디파인하는 외교부가 규정하는 국익은 되게 다양한 분야로 걸쳐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교부가 생각하는 개발 협력은 개발 협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무상원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무상원조 통해서 우리 기업 진출하게 해야지.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 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 물품으로 해야지. 그다음에 그 해외에서 뭐 건설을 하면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건설하게 해야지. 이런 논리로 단순한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업 진출이 아닙니다. 그건 보조금이에요. 기업에. 왜냐하면 이거 그다음 그래서 OECD 다계에서는 비구속성을 얘기합니다. 그 원조를 타이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외교부는 원조 타이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저희도 원조 규범에 따라서 타이드는 하지 않고 타이드 비구속성을 높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교부는 이런 식의 단선적인 원조하고 우리 기업 진출이라는 걸 단선적으로 엮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원조 규범은 바람직하지 않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진짜 기여를 하면 이게 결국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국격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그 정부 공무원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 좋게 만들면 우리나라 기업 진출할 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는 기업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원조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 나라 수원국의 사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코이카는 지금 상당히 혁신적인 발전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베트남 사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이제 땅 길어지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빈 땅에 코이카가 기획을 하는 사업인데요. 빈 땅 그러니까 베트남 빈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기에 CJ라고 하는 우리나라 식품 영양 그 식품 업체죠. 거기 고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대지에 고추를 재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농가 거기 베트남 농민들이 거기서 재배하면 그 고추의 질 같은 거는 CJ가 컨트롤 하게 되고 그렇게 잘 길러지면 CJ가 다 사갑니다. 그러면 CJ는 되게 낮은 가격의 고품질의 고추를 얻게 되고 베트남에 있는 농가들은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 기업 진출을 돕자는 게 외교부의 아이디어입니다. 단지 발주해가지고 건축 우리나라 기업이 하는 이런 방식은 원주 규모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코이카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근데 그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우리 CJ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CJ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기업 활동하기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익하고 연결을 해야지라고 하니까 그럼 똑같은 교수님하고 결국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은 좀 더 중장기적인 국익을 고민해야지 되게 초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외교부하고 코이카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 코이카에서는 되게 혁신적인 방안을 동원해서 이런 방식의 사업을 많이 하고 또래주류하고도 해가지고 저희가 직업훈련 같은데 많은 공가의 푸드 프로세싱 식품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식품 가공하고 교육만 하고 끝나게 되는데 이제는 코이카도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또 또래주류라는 데하고 연결을 해서 식품 가공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제빵 교수에 늘어나면 각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또래주류를 도와줘서 얘네들이 밖에 나가서 기업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주고 팔게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거 개도국도 소득 증대가 되고 기업도 창업하게 되고 우리 기업도 진출하게 되는 이런 상생의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 외교부의 코이카의 바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수님하고 저희하고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익이란 것이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사실 바라봐야 되거든요. 개발의 자체도
사실 뭐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개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러면서 세계 간에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기타 이제 뭐 그 월드 프렌즈 사업 간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문제 그리고 성과 관리 최소화 문제는 앞으로 월드 프렌즈가 저희들이 해결해갈 과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NGO 봉사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NGO 봉사단의 성과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늘려야 되고 또 활동 조건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수경 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NGO 봉사단 파견 비용 차이 잠깐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요. 제가 방금 옆에서 박 팀장님께 말씀을 좀 전해 들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하시는 부분이 네 사실은 코이카 봉사단 NGO 봉사단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뭐 생활비 지급비 이런 것의 차이가 아니고 이제 귀국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정착금이라든가 뭐 몇몇 부분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배 이상 좀 이렇게까지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 코이카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관리 요원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 월드 프렌즈 코디네이터로 아마 이름을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요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지원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그분이 한 100명 정도 관리 요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전체 예산에서 좀 보이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조금씩 많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통합하는 총괄팀에서 이제 월드프렌즈 통합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NGO 봉사단을 확대를 하자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하셔서 그 확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까 봐서 잠깐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었는데요. 아마 NGO 봉사단 선발을 지구촌 나눔 운동 정도만 해주시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 이상 파견을 하는데 사실은 파견 단체에서 선발을 하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사실 단원 지원하는 수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선발하는 과정이 사실은 뭐 사람 수 채우기 위해서 그냥 선발해서 보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선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조금 이제 저희가 마냥 인원으로만 늘릴 수가 과연 있을 것인가 어쩌면은 지금 정해진 수의 단원이 가더라도 조금 더 현지에서 더 잘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봉사단 운영 이런 것에 어떤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흐릅니다. 벌써 40분이 다 지났는데요. 일단 저희들 그 토론은 저희 여기서 이제 멈추기를 하고요. 이제 앞으로 흘러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가운데 계신 예. 아니 그 뒤에 예, 저는 96년부터 코이카 사업에 참여해서 재직 중에 전문가로 한 세 번 활동을 하고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 퇴직을 하고 코이카 봉사단으로 20기, 35기, 56기 세 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중장기 자문단으로 규정에 있는 3년을 마쳤습니다. 지금 귀국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은 산림과학원에 산림청사나 산림과학원에서 연구만 했던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임업이 가장 인기가 없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젊었을 때는 인기 없는 학과를 당해서 부끄럼도 자신이 느꼈던 사람인데 개도국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어드바이스하고 엑스퍼트로 나가면서 느낀 것이 더더욱 임업이 후진국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쌓으면서 계속
쌀 때마다 제 역할이 더 확대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 제가 귀국하려면은 가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제가 한 달 후에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귀국했습니다만은 캄보디아에서 가지 말아달라 또 와달라 그러는데 아 그러면은 내가 중장기 자문단은 3년 만이면 끝나니까 다시 올 수 없으니 당신이 코이카 봉사나라로라도 수여 요청을 하면은 제가 지원을 해서 오겠소. 저는 정년퇴직자니까 월급에는 저 얼러원스를 얼마 받는 건 관계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이 나한테는 기쁘니 그렇게 하겠소 했는데 임업이 와서 보니까 코이카 사무실에서 임업은 아예 안 뽑습니다.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코이카 본부에 와서 확인을 하니 39개 항목 이외에는 안 뽑는 것이 역시 임업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또 SDG에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SDG의 목표 달성에 임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맑은 물 접근법, 물을 정화한다더니 또 탄소 배출이나 환경 분야에 임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우리나라는 임업이 충분히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FAO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후진국은 특히 제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4년 반 있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에로션 문제 그런 것이 간략하게 예.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아 임업이 더더욱 요구를 받는 임업이 배제됐구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다시 가고 싶어도 이제는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장벽이 있어서 더 못 가겠다 그런 것이 아쉬워서 그런 부분을 또 하고 또 중장기 자문단도 3년만 규제하지 마시고 소유가 있다면은 3년 이외 저 이상자라도 리크루트를 해서 파견을 해서 후진국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 경력이 쌓은 사람이 더더욱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한 분 더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계신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개인적으로 개발 협력에 관심이 있어서 국제학을 이중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포럼을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영광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외교부에서 오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국익 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결정들을 내릴 때 어떤 판단 기준들을 참고하시고 국익이라는 것 자체를 외교부에서 정의를 내릴 때 과연 국민 정서나 여론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외교부 과장님 오늘 바쁘시네요. 예, 답변해 주시느라고. 예. 일단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한 분 더 먼저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분 먼저 손 드시. 아니 예, 그 예. 아니 그 뒤에 분. 예. 안경 쓰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사회공헌팀의 주민서라고 합니다. 그 SDG 달성을 위한 민간의 실천 전략을 발표해 주신 그 양수경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민간이라고 했을 때는 NGO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도 민간에 들어가 있고 해외 봉사단을 보내는 주체에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기업 여기서 지금 발표해 주실 때 분야 전문성 강화 및 협력 시너지 확대에 기업과도 협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업과 만약 기업과 해외 봉사단 관련해서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 협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그 구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NGO 국내 NGO랑 같이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NGO가 기업에 요청하는 부분은 사실 90%
기술과 재원이고 저희의 기술이라든가 전문성을 인정이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기업에 돈을 요청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의 강점을 뭔가 발휘를 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NGO에서 기업이랑 협력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그 안건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우영 그 팀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앞서 발표해 주셨던 부분 중에 그 아직 봉사 지표에 관한 그거는 아직 그 SDG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VWG에서 제시한 봉사활동 지표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떤 지표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말씀하신 그 자문단 그 분야와 그 기간에 대해서 먼저 우리 박종민 팀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두 번째 그 고등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이규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 신설 전략에 대해서는 양수경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그 임업 전문가 분 그 코이카하고 봉사 사업에 정말로 그 관심과 열정과 인생을 다 이렇게 투자하셨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이제 봉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팀장으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분야는 물론 이게 39개로 지정이 돼 있지만 광의의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이라고 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물론 거기에 모든 분야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캐테고리를 분류를 했지만 필요한 분야면 언제든지 가능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정확한 안내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봉사단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캄보디아 측에서 공식 프로시저를 통해서 저희 본부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요 임업 수요 조사를 캄보디아에서 제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캄보디아 사무소에서 네네. 네.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그런 스크린하는 이제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임업이라고 해서 안 뽑는 건 아닙니다. 안 뽑는 건 아니고 그 아마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제가 한번 알아보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 근데 국익 관련된 거는 여기 좀 맥락이 안 맞아서 저가 끝나고 별도로 이거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근데 그 추가로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코이카의 테크니컬한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제한된 재원으로 저희 개발 협력을 하는 거가 저희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이제 국조실 주관한 이제 국제개발기본법상에 있는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에 보면 많은 시민단체나 많은 학계에서 저희 정부한테 계속 주문하는 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이고 이제 수원국에서도 저희한테 요구 수원국 체제도 보면 수원 총괄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협력 담당하는 기관 부처가 있고 이제 나머지 부처들은 다 밑에 있죠. 그러니까 수원국도 자기네 나름대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저희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그런 요청이 안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한된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사실 저희의 원조가 2조라고 하지만 많은 것 같지만 저희 무상 원조는 7천억 아까 코이카 예산은 7천억이 안 되고요. 7천억이 안 되는 예산 중에 봉사단 예산이 거의 한 20% 차지하고요. 뭐 이렇게 이것저것 빼다 보면 저희가 이제 무슨 프로젝트성 예산은 3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임업이 빠질 수 있는 거고 그 수원국에서도 임업이 자기네 나라 우선순위에서 탑이 아닐 수 있으면 자체 내의 프로세스에서 거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제한된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점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GO와 기업과의 협력을 협력과 관련한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SDG 관련한 어떤 이제 민간에서의 민간 봉사단, NGO 봉사단의 어떤 실천 전략이라는 주제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NGO 봉사단을 파견을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기반은 NGO들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저희가 NGO 봉사단을 파견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협력이라든가 뭐 실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딱 어떤 봉사단에만 국한해서 잡은 방향은 사실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협력은 제가 기업과 NGO와의 협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NGO와 기업이 사업적으로 일단은 협력을 개발 협력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그 협력이 이루어진 그런 토대 그런 현장에다가 봉사단원을 보내는 방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봉사단을 보내는 데 있어서 어떤 NGO와 기업이 어떻게 서로 역할을 부담을 하고 어떤 뭐 비용과 어떤 노하우를 서로 분담을 해서 할 것이냐 보다 한 걸음 더 좀 크게 보셔서 사업적으로 이걸 어떻게 기업과 NGO가 엮어 나가고 거기에다가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현장의 토대에 어떻게 기업에서 보내고 싶은 봉사 활동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NGO에서 보내는 어떤 봉사단들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던 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이었었거든요. 뭐 어쩌면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조윤주 총장님께서 혹시 기업과 NGO의 협력 관련해서 조금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지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왜 저가 할까요? 저 주가 맞아요. 근데 기업과의 협력도 이제 외교부는 전통적으로 이미지가 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이 없다라는 건데 저희 작년에 발표한 4대 구상 하나 STE 사이언스 과학기술 혁신 구상이 핵심이 기업과의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그러니까 과학기술 혁신, 뭐 과학기술만 높이자는 게 아니라 그걸 높여서 기업이 창업되게 할 수 있게 개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야에 있어서 저희 기업과 협력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코이카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 모델리티를 보면 가나에서 저희가 모바일 헬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의 모바일 헬스 팀이 엄청나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델리티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업의 봉사단 역할을 추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그 혁신적인 방안으로 그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주고 재원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의 창업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브랜드, 그러니까 R&D 역량 이런 거를 기업의 이제 CSV 활동 경험 이런 거를 다 활용을 해서 개도국의 창업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게 그 STI 구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하고 여러 접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만간 그 외교부는 코이카와 협력을 해서 SDG 시대의 기업인의 역할, 기업의 역할이라 하는 세미나를 포럼을 지금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SDG 그 세부 봉사 지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 2015 볼런티어링 워킹 그룹 거기 제가 참고 문헌에 있는데 거기서 제시를 했는데 주로 프로세서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16번과 17번에 그 거기 포함이 돼 있는데요.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역할과 기대가 예상이 되는지 그런 측면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로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가버넌스라든가 권리를 증진시킨다든가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가 거기에 그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기억을 안 나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참고 문헌을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딱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못 드려 죄송한데 워낙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 저는 울산에서 온 이름은 정충선이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목표하는 바를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요. 지금
정부 기관에서는 결국적으로 플랫폼 모델을 가지고 이런 봉사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목표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반으로 나눴을 때 저쪽은 수원국, 이쪽은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국가로 봤을 때 국가 기관에서는 그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수원국에 연결을 잘 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자본 같은 것도 이제 국가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도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캠퍼스 서울이라는 곳에서 지퍼즈라는 명상 모임에 제가 자원봉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오너십을 결국 관리자가 갖는 게 아니라 오너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오너십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그럼 어떻게 이런 걸 잘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런 플랫폼 모델을 어떻게 세우고 국가는 이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우리가 만든 플랫폼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수혜국한테도 이런 우리가 모델을 잘 만들어놨으니까 너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오너십을 갖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라. 우리는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우리 봉사자들의 자본과 이런 인력들, 우리의 비용들을 너희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좀 저는 그렸고요. 이런 것에서 근데 한 번에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작게는 우선 첫 번째 단계로는 국내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봉사단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국내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대로의 봉사자들한테 오너십을 한 번씩 줘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일부씩.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존의 방법하고 오너십을 줬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그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확대시켜가는 방법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근 지역인 우리와 외교관계가 좋은 미국이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국가에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보고 결국 마지막으로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주 저희가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잘 다듬어진 걸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이상입니다. 아주 포괄적인 그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 교수님께서 좀 코멘트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플랫폼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이 해외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이카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원래 이거 플랫폼의 개념은 민관이 합동으로 플랫폼이라는 게 정거장 아닙니까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그것을 잘 연결시켜주고 매개시켜주고 그래서 양측이 서로의 밸류를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제가 아까 그 제시하는 내셔널 볼런티어링 개념도 바로 그겁니다. 앞서 그 개발 효과성의 원칙 넘버 원이 오너십 아닙니까? 그 오너십이 바로 개발 국가도 자국의 개발을 위해서 주인된 역할을 하고 우리 코이카 봉사단과 같은 봉사단도 가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이런 형태의 관계. 그것은 앞으로 그 UNB나 많은 국제기관에서 여러 형태로 이미 실험을 해왔고 영국의 VSO도 그런 걸 가고 있고 피스코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아직 실험을 아직 안 했는데요. 충분히 여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방문했던 베트남 같은 데서도 한번 실험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이번에 좀 찾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들이 5시에 끝나게 돼 있는데 지금 거의 6시에 이르는데요. 오늘 포럼은 아쉽지만 시간 제약상으로 이것을 종료하기로 하고요. 장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 참가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의 SDG가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 15년간이 남아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 해외 봉사활동에 정말 어떻게 기여하고 더 역할을 할 것인가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월드 프렌즈 코리아는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포럼이라든가 이런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확산하고 보급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오늘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